후방영선 보시겠습니다. 후방영선까지 다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고일까요? 가보겠습니다. 고속도로 블박차 가다가 차로 변경할 거예요. 네, 시속 100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깜빡 켜고 들어가죠. 깜빡 켰는데, 후방영상. 자, 2차로 가다 1차로 들어갈 거예요. 지난 1월 2일 날 있었던 사고네요. 뒷차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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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다. 아이쿠. 자, 이거 언제쯤인가요? 자, 블박차가 여기 요거 넘어설 때요. 네, 깜빡이는 언제 키나요? 깜빡이 소리 들리죠? 깜빡이 소리 들리면서 바로 들어가네요. 예. 지금쯤 넘어왔네요. 다시. 자, 가다가. 이때 막 차선 넘기 직전인 것 같아요.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한 칸? 두 칸? 한 50여 메터 돼 보입니다. 50여 메터. 블박차 속도 느리지 않아요? 네. 제한 속도 100에서 100으로 가고 있었대요. 100으로 가고 있었는데, 저 차는 엄청 빠르죠? 저 멀리 있었어요. 그런데, 저 차가 지금 몇 칸, 저 하나, 몇 칸인지도 모르겠네. 지금 100m도 넘어 보이죠? 지금 한 80m 이상 돼 보이죠? 근데 하나, 둘, 셋, 넷, 예. 한 4, 5초 만에 거의 80에서 100m 가까이 왔어요. 내가 100으로 가고 있었으면 상대 차는 나보다 거의 한, 저 차 속도 얼마나 될까요? 180 될까요? 160은 넘어 보여요. 이거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해요. 지금 여기 몇 칸이에요? 보세요. 여기 지금 26초 돼 있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한 80m 정도 돼 있죠? 그리고 26초 돼 있는데, 사고 날 때는 27초 될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 만에 사고 났어요, 5초 만에. 5초 만에 80m 이상 달려온 것 같아요. 그럼 나보다 80m를 오르나누면 16이죠? 아, 60이네요. 딱 160이네요. 상대차 160보다 빨라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 사고 둘다 같은 보험사래요. 블박차가 60내 70, 상대차 30내40 얘기한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블박차가 더 잘못이다? 과속으로 추정되는 상대차가 더 잘못이다? 투표 시작. 물론 깜빡이 켜고 딱 보니까 멀리 있어 보인다. 그래서 바로 들어왔는데 깜빡이 켜고 한 100m 가서 가야 되죠. 그러다 한번 다시 봤으면, 빠르다! 안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 블박차 잘못은 있어요.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반반이네요. 예. 한번 보고, 두번 보고. 네. 꺾기 전에 확인해야 돼. 빰빠밤빰빰빠라밤빰. 그래서 블박차 더 잘못이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야, 근데 뒤차가 너무 빨라. 뒤차가, 저 엄청 빨라. 그래서 뒤차가 더 잘못이야. 견해가 반반 나뉘는데요. 지금 경찰에 접수는 안 했답니다. 같은 보험사인데 보험사에서는 블박차가 더 잘못이라고 그러고, 블박차 운전자는, 아니, 내가 들어갈 때는 차가 저 멀리 있어서, 진짜 멀리 있었는데, 그렇게 빨리 달리면 어떡해요? 이거는요, 억울하시면 경찰에 접수하세요. 경찰에 접수하면 상대차의 속도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단에서. 그런데 문제는요, 상대차가 엄청난 과속으로 나올 거예요. 제한속도보다 20km가 아니라 한 50km 내지 60km 초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신이 속도가 너무 빨라서 당신이 형사처벌받아야 돼. 속도 위반 사고야. 그러면서 뒤차를 가해 차량을 하고 뒤차를 처벌받으라고 하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뒤차가 빠르지만 그래도 블박차가 진로 변경한 게 그게 문제네요. 그래서 블박차가 일단 뒤차는요, 네, 속도 위반 사고로 처벌받더라도, 그렇더라도 가해 차량은 블박차예요.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 네, 진짜 반반. 여러분들의 투표랑 거의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요, 블박차를 가해 차량으로 하면 블박차 운전자에게 벌점과 범칙금 위부가 됩니다. 범칙금 4만 원은 별거 아닌데요. 벌점, 기본적으로 10점 플러스 뒤차 운전자가 2주 지나면 5점, 3주 이상이면 15점. 그게 벌점 15점 내지 25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걸 각오하고 경찰에 접수하는지 아닌지 그건 이제 본인이 판단하셔야 돼요. 불리익도 있기 때문에 제가 경찰에 접수하시라 말라 말씀 못 드립니다. 그런데 상대차가 너무 가까이서 쑥 들어갔으면 블박차가 가해차량 돼야 되는데요. 한 언젠가요? 블박차 들어갈 때 거리가 한 50여 미터 되나요? 다시 자 이것도 한번 거보죠. 요거요. 팔자 수염. 요거 움직일 때가 들어가는 거죠. 깜빡이 켜고요. 그리고 이때 들어가려고 할 때 한 칸 두 칸 이때가 한 4-50m 돼 보입니다. 상대차가 엄청난 과속이 아니었으면은 아이고 들어갈 때부터 시간이 보세요. 이때로부터 하나 둘 셋 아 상대가 엄청난 과속만 아니었으면 사고가 안 났을 것 같은 그래서 경찰이 어떻게 처리할 것 같아요 변호사님? 그러면은 네 경찰은 상대가 엄청난 과속으로 나오면 상대차를 가해 차량할 가능성이 조금 더 많습니다. 비율로 얘기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할 가능성이 아니 그리고 거리가 한 4-50m 됐잖아요. 그 엄청난 과속이잖아요. 그래서 뒤 차를 가해 차량 볼 가능성 한 60 내지 65? 근데 35내지 40 그 비율 때문에 블박차를 가해 차량 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는 말씀 못 드립니다. 본인이 판단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깜빡이는요 키고서 100m 가라고 그래 있죠. 그동안에 뒤를 보라는 겁니다. 뒤를 보고 뒤차가 빠르다. 와, 저 멀리 있었어. 지금 뒤를 한번 먼저 보고 깜빡이 켜고 그리고 깜빡이 켜고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깜빡이 켰을 때는 60m 정도 60m 넘네. 깜빡이 킬 때는 하나, 둘. 아이고 한 40m만에 들어갔네요. 한 번 더 봤더라면 꺾기 전에 필요하고요. 그리고 엄청난 가속 진짜 위험합니다. 눈앞에 보고서도 피할 수 없습니다. 참 좋은 운전자 상해보험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교통사고로 경찰 조사 예정인데 제가 가해자라고 하니 무섭고 억울하기도 해서 경찰 조사 때 변호사와 같이 가고 싶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이 있어도 정식 기소되거나 약식 기소에 정식 재판 청구한 경우에만 변호사 비용이 나올 겁니다. 경찰 단계에선 자비로 선임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너무 걱정돼서 일도 안 잡히고 잠도 못 잤는데 변호사비가 안 나온다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비롯한 중대법규 위반 사고, 특히 무단횡단 사망 사고를 일으켰을 때 경찰 단계에서 무척 불안하고 답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고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데 왜 운전자 보험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걸까요? 그래서 DB손해보험이 한문철 변호사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국내 최초로 피해자 사망 및 중대법규 위반 사고 시 변호사 선임비를 경찰 조사부터 한 사고당 특약 실손으로 지원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형사비가 도저히 안 될 때 형사 공탁이라도 벌어야 될 텐데요. 운전자 보험에서 형사비금 바로 나오면서 왜 형사 공탁금 바로 안 나오는 겁니까? 역시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이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형사 공탁금이 바로 지원되지 않아 여유 자금이 없으면 막막했지만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피해자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공탁금의 50%를 선지급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가입 1등 참 좋은 운전자 상해보험의 기존 보장들은 그대로.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DB손해보험과 함께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을 만들었습니다. 잠깐, 오토바이 운전자를 위한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도 출시되었습니다. 1644-0070 1644-0070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